아버지 밑에 아들이 탕자라는 아들이죠. 요놈이 집을 나가면 탕자고, 요놈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탱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탕자와 탱자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탕자고, 집 나가면 탕자고, 어떻게 하면 탱자고. 아이고, 난또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그걸 뭐 자꾸 또 따지려고 하지 말고. 탕자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안 했을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아. 왜? 우리로 치자면 이거 모태신앙이거든, 이게. 모태신앙이. 근데, 탕자의 기도는 하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탕자니까. 잘 들으세요. 탕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탕자니까. 왜 그러냐? 탕자니까. 탕자는 기도가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위치가 잘못됐어요. 위치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아버지 집을 떠날 때한 탕자의 기도가 뭐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네. 그게 탕자의 기도예요. 근데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탕자식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이 없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본질이고 더하여 주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본질과 현상 속에서 본질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본질을. 그러면 뭐는 그냥 온다, 현상은. 근데 잘못된 기도가 뭐냐? 자꾸 현상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아우, 저 요즘에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왜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뭐 이런 기도 부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부탁하는 교인은 거만 없고, 거의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 건물 팔려야 돼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땅 사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도가 탕자식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현상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먼 기도는 안 하고 본질 기도는, 본질 기도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훌륭한 일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훌륭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합니까? 훌륭해지면 그냥 하는 일이 다뭔 일이요? 응, 알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 금방 알아, 하여튼.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조건이 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온대니까. 아멘.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둘이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탕자 기도를 하고 세리가 탱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바리새인이 와서 딱 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주를 드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이력서를 뭐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지 아 그러게. 그랬더니 세리는 저 옆에 서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세리 앞에서 기도해요. 눈에 세리가 들어와.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 앞에 사람 세우면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기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탱자가 되고 보니까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고 세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사오니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탕자가 탱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탕자가 계속 회개해. 그건 회개해도 탕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말을 하나 지어서 붙였어. 이거는 사과다, 사과. 뭐가 아니고 이거는 회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맨날 우리가 하는 회개가 똑같아. 그지요? 어저께 한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거 예언컨대 내일 또 할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요. 회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절감하고 느끼면 거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제 거짓은 안 해야지. 근데 우리는 돌아서는 게 아니고 맨날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느끼고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뭔 한국말이 없어서 붙였다니까 사과하는 거다. 그 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뭐가 떴다고 그랬어요? 침상이 떴다고 그랬어요. 침상이. 그게 회개예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오려면 적어도 그 마음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이 뭐는 띄워야 돼? 침상이 심사. 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좀 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순대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 뻥도 세다. 어떻게 침상이 뜨냐? 에? 그것도 뻥이다. 그런데 다윗이 흘린 눈물이, 잘 들으세요. 다윗이 흘린 눈물이 하룻밤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이 하룻밤 흘린 눈물이 아니요. 어찌 보면 그의 평생의 삶을 눈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잘못을 받아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래야지. 죄송해. 말은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는 받아주지만 사과는 안 받아줍니다. 내가 예측을 해봐요. 탕자가 기도를 이런 기도. 하나님, 아이 떠날 때는 좀 돈이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돈이 없어지는데 물질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아, 물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 오늘 또 이거 자꾸 술 먹을 일이 생기는데 이거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을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 이거 자꾸 여자들이 달라붙었다니 골치 아픈데 아버지, 저 여자들 좀 띄워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라니까. 그게 기도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기도할라 말고 빨리 뭐를 옮겨라? 자리를 옮겨. 네가 처한 자리가 나를 떠났고 말씀을 떠났다. 돌아오라는 거. 회개는 딴 거 아니요. 돌아오는 거요.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아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위치가 잘못되면, 내가 처한 자리가 잘못되면 그냥 당자라니까. 말씀 안으로.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말씀 밖에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어디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그럼 이제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이제 해보겠는데, 지금 여러분 읽은 대로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나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들어오셔서 씻고 쉬셨다 가소서 하고. 지금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천사를 영접하는 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지금 모셨어. 아브라함이 딱 모셔놓고는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시오 해가지고 아브라함, 종, 부인 온 식구가 막 유기적으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대접을 딱 하는데, 그 대접은 장면이 오늘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를 딱 대접한 거요. 자,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19장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시작.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비슷하지요. 아까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지요. 지금 대접하는 게 비슷한데. 5절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요 엄청 차이나. 이게 예,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고 롯도 천사를 대접하는데, 첫째 이 식구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인, 부인, 종, 집안의 식구가 싹 동원해가지고 막 착착착 움직이는 거야. 그냥 우유하고 막 치즈하고 가루 사올라 떡 만들고 또 고기 잡고 막 짝짝. 이 집은요 롯 혼자 있어. 롯 혼자 마누라고 딸 둘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백화점 갔어. 세일한다고.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낼 때 성령님께서 나가라고는 감동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나갔던 사람도 그날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오늘 내 사자를 너희 집에 보내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롯의 가정은 천사가 오는데도 나가버렸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을까? 아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감동도 없었을까?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성경적 근거를 대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거를 생감이라고 그래. 무슨 감? 살아있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근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오. 마귀란 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 그거를 사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전에서 하는 얘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가 좀 제발 따지지 좀 마세요. 아이고 참. 아, 웬만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리고 영 아니면 정중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고칠게. 그걸 뭐 그 따위가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뭔 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돼. 생감과 사감 사이에 자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감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감, 마귀가 주는 사감, 내가 갖는 자감. 그래서 생감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자감으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고, 사감으로 사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저는 노래에, 참 노래는 신비롭습니다. 이 노래는 신비로워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다 노래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이봐 이봐, 딱 세 갈래잖아. 이렇게 세 갈래. 나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 나 이해하겠다. 예수 믿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나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긴. 그러니까 생감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고 감사고, 에? 사감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라. 예. 이 사감과 생감 사이의 자감이 요쪽으로 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요쪽으로 붙으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도 지금 여러분은 뭐를 순종한 사람이요? 에? 사감을? 생감을? 뭐가? 자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감을 나의 자감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럼 문제는 여기 오지 않은 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너 빨리 오늘 예배 가서 은혜를 받거라 라고 하는
생감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가 그거를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감이 생감에 순종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감이 와서 자감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생감이 안 오면 순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생감이 오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예 생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감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 여기서 자감은 아무리 훌륭해도 생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봐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감동.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것은 인격이 훌륭해서 훌륭한 것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요셉 속에는 항상 뭐가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생감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그 간단한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감이 아니야. 자감은 원수를 용서는 해. 이해도. 그런데 뭐는 못해? 사랑은 못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요 이해하고 용서해요. 근데 뭐를 못해? 사랑은 못해. 이 사랑의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그건 강도도 아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면 누군 못해요? 그거는 다 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건 내 기쁨이 아니요. 그게 바로 생감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생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감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쉽죠? 이해를 도우려고 말을 내가 지어내서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족 마음 속에는 웬일인지 그날 따라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천사가 올 걸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요. 왠지 뭐 하기가 싫어서? 나가기가 싫어서. 그렇지. 나가기가 싫어서 집에 있었더니, 그러니 천사가 올지 마귀가 올지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요.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요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감동을 주었는데 나갔을까? 아예 그런 감동이 안 왔을까?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감동이 왔는데 나가는 건 성령을 받았지만 순종을 안 한 것이고 아예 감동이 안 온 것은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많은 게 아니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생감으로 살아라. 생감으로 성령에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나갔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잘 깨달으면 엄청 좋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상당히 유용한 건데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이렇게 밥을 먹어도 막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속에서 그만 먹어라 됐다. 이런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게 절제의 감이야. 절감이라.
그런데 그 절제의 감동이 어디에 있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번째 나와? 아홉 번째 나와. 가지고 이제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날씬하죠. 뭐 건강하고. 예. 그런데 더 먹고 싶은 욕심이, 그 욕심이 뭔가며? 사감이라니까. 사감이 딱 와. 그러면 이제 사감과 생감이, 생감은 그만 먹어라, 사감은 더 먹어라, 붙었어. 그때 느끼는 걸 갈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등. 자,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수저를 딱 놓으면 되는데 못 놓고 먹으면 요게 도수가 똑 지나면 본인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생각의 단계요. 마음의 단계. 2단계는 말의 단계. 예. 그러니까 1단계에서 생각과 감동이 딱 왔는데 무시하고 나면 이제 말이 나와. 아이고, 나 그만 먹겠네. 자꾸 먹네, 이거. 왜 그래? 그때 수저만 놔도 괜찮은데 이걸 무시하고 더 먹으면 이제 행동이 터져버려. 행동이 터지면, 아이고, 나 이제 한 소랑도 안 들어가. 해 터져, 이제. 그래. 그리고 좀 있다가 토사각난 설사 났대야. 어디 놀러 가도 그래. 놀러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생감이 와.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때 딱 들어오면 여지껏 노른 것이 전혀 표가 안 나. 괜찮아. 여지껏 노른 것이 다 표가 안 나. 근데 이제 딱 들어가라는 생감 반대편에 사감이 딱 와. 조금만 더 놀다 가자.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걸 또 갈등이라. 정말. 예. 그럴 때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그 감동이 2단계로 가면은 말이 나와. 어떻게? 아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네.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요. 그때만 가도 괜찮아. 더 있다가 행동이 터졌는데 늦게 왔다고 신랑한테 뒤지게 좀 하던데. 어디 싸질러 다니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이제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나는 친구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신랑이 오고 있는 걸 나는 알아요, 몰라요? 예? 뭐지? 여러분이 뭐 투시요? 앉아서 천리를 봐?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안다는 건 그니는 몇 시에 온다는 걸 알지. 그죠?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잖아. 잘 들어봐요. 나는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신랑이 집에 오는 걸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그렇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뭘 줘? 생감을 줘. 뭐 하라고?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때 들어오면 인생이 그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 이 말이야. 아, 이거 지금 내가 형이 상학적 설교를 하는 거요, 이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감에 민감하게 살자, 이 말이요. 생감에. 아멘. 예. 생감에 민감하게. 그런데 이 집은 여기는 아예 감동을 받고 안 나가. 이게 그냥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생감으로 살면 내가 생각할 때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쵸? 나는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사고가 날 걸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고 나서 죽을 걸 아시는데 나한테 가만히 있겠냐 말이야. 그분이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 거기서. 자, 이렇게 해도 지금 설명이 잘, 표현이 내가 부족해. 내가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설명하기 위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네. 많이 보셨네.
그 영화를 본 분은 그 영화가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요거 설명하기 좋은 장면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뉴 에이지 영화래. 예.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남자 주인공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보니까 육신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흙으로 갔어. 남자는 이제 뭐만 남았어? 영혼만 남았어. 여자는 영혼과 육체가 붙어서 살아. 자,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여자는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고 남자는 뭐는 없어져 버리고 육신은 흙으로 가버리고 영혼만 있고 그러니 이게 둘이 사랑을 할래니 이게 사랑이 되냔 말이오. 몸뚱아리가 있어줘야 몸이 몸끼리 부딪혀지는데 하나는 몸뚱아리 없으니까 껴안으면 부시시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 그냥 부시시 하고 지나가는 거요. 그래도 이 영혼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네 집에 와 있어. 근데 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여자는 와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를 죽인 친구놈이 말이오. 아니 돈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뺏어갔으면 됐지. 이제는 그 여자까지 뺏어가려고 온 거야. 와가지고는 차를 시켜주니까는 여자가 돌아선 사이에 커피를 지 와이사한테 아 실수는 신용하고 아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 뜨거우더니 일단 우통을 벗는 거야. 우통을 왜 벗어요? 우통을 왜 벗냐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커피 흘려서 벗었대야. 아이고 진짜 대책 안 사는 사람. 우통을 왜 벗어? 에? 우통을 이놈이 딱 벗더니 여자를 이제 유혹하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은 영화를 봐도 그런 걸 깨달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수준이 있어야 깨달음이 다르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깨달음이 있어야 수준이 다른 게 이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러거든요. 야 쌤은 죽었어. 쌤 잊어버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 내 사랑을 좀 받아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아이 이 여수 같은 놈이요. 어떻게 접근하냐. 나를 쌤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쌤을 사랑하지 얘를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어 얘한테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죽은 쌤이 생각나서 오 쌤하고 끼안끼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의 영혼이 요래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아 이놈 봐라 이게 누구를 건드리려고 그래 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빵 쳤는데 육신이 있어서 때려야 이게 충격이 가는데 영혼이 때리니까 뿌시식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사진이 빨딱 자빠지니까 어머 보고 여자가 정신을 차렸어.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집에 강도가 와서 숨어 있어요. 강도가 와서 숨어 있는데 여자는 강도가 와 있는 걸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옷을 홀딱홀딱 벗는 거예요. 여자가. 옷 벗으면 돼, 안 돼? 옷 벗으면 안 되지. 강도가 옷 벗은 여자 보면 강도짓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영혼이 옷 벗지 말라고, 옷 벗지 말라고, 강도가 있다고 옷 벗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영의 소리를 육이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영혼이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다가 마침 고양이란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막 고양이 눈팅에다가 야 깜짝 놀랐다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영화예요 에? 야옹 하면서 그 도둑놈 목을 확 핥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면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안을 보고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의식 없이 살지만 성령님은 항상 24시간 나를 요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 남자의 영혼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무당 몸속으로 이 영혼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무당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손을 만져. 무당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손을 만지니까 육체와 육체는 접촉이 되잖아. 촉감이 딱 잡는 순간 여자의 손을 무당이 잡는 순간 그 무당 몸속에서 남자의 영혼이 탁 그 여자의 손길을 탁 느끼는 순간 나오는 노래가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lonely time. 이렇게 나갑니다. 영화를 봤어야지 뭔 말인지를 알죠. 제가 거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신랑 손을 잡을 때 손이 잡히면 덥석 잡지 말고 당신 손이 잡힌다. 왜? 언젠가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하나 죽으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손이라는 거지. 우리는 모르고 못 깨달았고 살아서 그렇지. 죽어버린 남자의 영혼은 그 여자를 통해서 촉감을 느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육신의 촉감이 죽고 나면 나오지 않는다는 어리석게도 인간은 살았을 때는 그걸 몰라. 돌이킬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몰라.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는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건강한 사람은 몰라. 건강하지 않아야 알아. 돈은 있을 때 지키라는 말이, 돈 있는 사람은 몰라. 돈이 없어져 봐야 알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는 남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수턱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럼 뭐 성령님이 귀머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무슨 귀가 없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신령한 귀가 없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에 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내게 들려오느냐? 생각으로 들려오고, 마음으로 들려오고, 말씀으로 들려오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이니까 소리가 없잖아. 영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을 육신이 말하는 거요, 영혼이 말하는 거요? 네? 육신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무식이 충만하다니까.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요, 영혼이 말하는 거요. 사랑은 육신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이 사랑하는 게 아니요, 영혼이 사랑하지. 그걸 어떻게 아냐? 지금은 붙여놓으니까 육신에게서 소리가 나오고 육신이 사랑하니까 육신이 하는 것 같지만 떼어놔봐. 육신과 영혼을 떼어놓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흙이 사랑해? 흙이 말해? 아니요. 그래도 내 영혼은 말을 해야 안 해요? 말하잖아. 아니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 물 달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물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부자의 육신이 죽겠대야? 아니잖아. 육신은 안 끝도 못해. 하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어서 사람이 구분을 못해서 그러지, 지금 내가 나가는 이 소리가 영혼의 소리를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지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소리가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실체는 육신이 아니고 뭐요? 영혼이. 영혼이 내 실체란 말이요. 영혼이. 예.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서 나올 뿐이지 소리의 출처는 여기요. 사랑이 몸을 해서 그러지 사랑의 출처를. 이게 진짜요. 이것이 가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을 구분 못하니까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요. 뭐를 모르니까. 야, 이 바보야. 콩을 심어 놓으면 콩깍지가 있죠. 파란에다가 그 파란을 때 까면 콩이 없어. 근데 이놈이 콩이 다 연글면 콩깍지가 어떻게 돼요? 노란하다 못해 지가 알아서 비틀어져 버려. 자, 노란하다 못해 확 비틀어져 갖고 확 말려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 콩이 나와. 그러니까 콩깍지가 비틀어졌다는 건 뭐가 익었다는 거요? 그거를 콩을 익기 위해서 콩깍지가 비틀어지는 걸 콩깍지가 몰라가지고 나 억울해 못 살겠어. 왜 이렇게 내가 노란해진디야? 야, 이 등신아, 네가 노란해져야 네 속에 있는 알맹이가 익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육이 늙어가야 뭐가 익어가는 거요? 영혼이. 그러니까 육 늙는 것만 알으니까 억울해, 억울해. 청춘아, 돌려다오. 야, 이 바보야, 청춘이 돌아오면 영혼이 익냐?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늙어가는 거는 억울한 게 아니요. 할렐루야. 바울의 표현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게 뭐요? 늙어가지만 뭐가 지금.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의 실체를 모르고 육신 늙는 것만 생각하니까 막 안 늙으려고 팔버둥을 쳐서 이놈을 찢어서 땡겨 붙이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주름살 펴지는 화장품을 들이다 바르고. 뭐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늙어감만 보지 말고 그 늙어감 속에 영혼이 익어감을 보고 기뻐하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늙어야 되겠어 안 늙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팍팍 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